네,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장 누수 증후군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는데요. 아, 장 누수 증후군 정말 참 어렵죠. 저도 되게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들이 많고, 그리고 계속해서 생활 습관과 라이프 스타일 교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활 습관 속 어떻게 행동을 해야 이렇게 장 누수 증후군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원인을 총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물리적인 이슈, 화학적인 원인, 그리고 장내 세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먼저 물리적인 이슈로 봤을 때 소화되지 않은 덩어리째가 장내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화 기능을 잘 살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빨을 통해서 음식물들을 꼭꼭 씹어서 삼켜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위산 분비가 저하되거나 소화효소가 부족하신 분들은 보다 더 소화력을 올려주기 위해서 소화효소를 함께 드셔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식재료를 굉장히 건강한 것으로 골라주셔야 되는데요. 뭐 기존의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그런 건강한 거 말고 저희 키토제인 로우TV에서 말씀드리는 건강한 식재료로 여러분들의 식탁을 구성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탄수화물, 특히나 글루텐이 많이 포함된 밀가루 음식, 정제 탄수화물류를 끊어주시면 장 건강 회복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기타 여러 가지 단백질류도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통해서 본인이 어디에 알러지가 있는지를 검사를 해보고 그러한 단백질들도 조금은 줄여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내 유익균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됩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도 다뤘다시피 장내 세균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곧 장세포를 살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장내 유익균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뷰티르산이 장세포를 재건하는 데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천연 항진균제 역할을 하는 MCT 오일이라든지 오레간 오일, 뭐 버버린 같은 그런 천연 영양제를 섭취를 해주시면서 유해균을 약하게 만들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발효 음식을 통해서 더 건강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해주시면 좋고, 혹시 이게 부족하신 분들은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영양제를 함께 꾸준히 섭취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장내 세포를 살리는 직접적인 영양 성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뷰티리산 같은 것들을 위해서 버터나 기버터 이런 종류를 드셔주시는 것도 매우 좋고요. 콜라겐이 풍부하게 들어간 음식들, 외국에서는 가장 유행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었던 사골입니다. 사골에는 풍부하게 콜라겐이 들어가 있어서 장내 세포 재건에 매우 도움을 줄 수 있고, 게다가 아미노산의 일종인 L글루타민은 장내 세포 재건에 매우 도움을 주는 영양제니까 이것도 챙겨 드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L글루타민 뿐만 아니라 비타민 C, D, 락토페린이라고 불리는 뭐 초유 추출물, 아연 이런 것들도 함께 챙겨 주시면 장세포 복원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전 영상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장내 유해균이 더 번성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러한 스트레스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유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유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에게 스트레스 자극을 주지만 우리 몸에는 그런 스트레스가 긍정적인 역할로 작용을 해서 오히려 이렇게 스트레스 수준을 줄여주는 이런 거를 유스트레스라고 하고요. 디스트레스는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는 힘들게 하고 가혹하게 만들어서 더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디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운동이나 독서나 이런 걸 통해서 정신과 신체에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준다면 이렇게 디스트레스 수준은 낮아지고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게 되면서 우리 몸속 유해균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긍정적인 뇌와 장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경험이 곧 장을 더 편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 누수 증후군을 개선하고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마 키토식을 열심히 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셨을 텐데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들이 모두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탄수화물 글루텐 프리 식단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몸에 건강한 지방을 보다 더 많이 섭취를 해주고 콜라겐과 L글루타민 등의 영양소를 충분히 보충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내 유해균을 줄여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뇌가 깨어나고 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 몸의 건강을 보다 선순환적인 구조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개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영양소나 필요한 음식들은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베이스에는 반드시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존 현대의학에서 어떤 특정한 질병, 그럼 이 질병에 대한 치료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해왔는데 장누수증후군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장누수증후군이 어느 한 시점에 특정해서 발병하는 그런 질병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습관병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기존의 장누수증후군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몸관리를 너무 심각하게 안 해서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세포는 단 하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3일마다 매번 교체가 되는 그런 세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쉽게 손상받을 수 있고 쉽게 발병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병을 어떻게 걸리지 않도록 만들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 생각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러한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바탕으로 장을 보다 건강하게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을 조금 더 활기차게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